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비딱시성 콩가무장입니다. 오늘은 토크 콘서트 연금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말이 연금이지 비각인 빠치고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을 하자면 소비가 안 되던 파템이 순환되기 시작했고 아이템 가격이 올랐습니다. 득템하고 나서 아이템 가격을 보고 허무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파템 먹으면 쏠쏠해졌죠. 자, NC 회사를 칭찬해줘야 하는 것은 이런 순환과 소비에 대한 것은 국내 최고의 회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금 시스템은 높은 등급의 강화 장비를 넣을수록 상위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파템이 전체적으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 때문에 연금 시스템을 칭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비 시스템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스템이 모든 게 도박입니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리니지 중세시대 환타지는 도박 못한 귀신이 죽어서 만든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택진이 형 카지노 가서 빨래질 당했습니까? 매번 빠진 꼬레입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해외와 국내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동일한 상품을 판매를 하셔야죠. 그리고 국내 서비스를 우선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친일파이신가요?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과금하면 확정 보상을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 친일파라서 그렇다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는 택진이 형이 이완용 같은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 저는 소비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그냥 도박이지 않습니까? 어떤 보상이 있을지 모르고 지금 투자하는 대비 절대 얻을 수 없는 템을 준다는 것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NC에서는 가차 시스템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도박입니다. 자, 그리고 확정 보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외국에 나오는 게임들은 확정 보상 시스템이 있죠. 이 확정 보상 시스템이 도박과 그렇지 않은 차이점이 될 겁니다. 자, 추억에 복귀한 유저들에게 도박판에 앉히지 마시고 유저와 상생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비 시스템과 순환에 대한 것은 NC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도박으로 해결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유저한테 잘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해외와 국내에 동일한 대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할 말은 다 한 듯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